오, 이번에 뭔가 주는 건가? 변하고 있어. 더러운 침 튄다. 이 힘을 사용하면 말라붙은 광물도 원래대로 찰랑찰랑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강물을 따라서 뻗어있는 파란 리본을 배를 타고 따라갈 수 있다 이거지. 자, 어서 가보자고. 후, 신선한 바깥 공기. 곧 한 병씩 많이 기다리셨죠? 편하게 잔 것 같은데? 그런가? 아무튼 모래신수님 정말 멋있었어요. 새로운 힘도 생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래봤자 물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니. 저도 만나볼 걸 그랬습니다.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래신수님의 힘 기대해주세요. 뭔가? 혹시 신수님 데려왔습니까? 그렇게 경건 그렇지 가시죠. 그랬냐. 여기서 편하게 잘지 빨리. 형님 영상이 너무 폭력적입니다. 그런가? 오키다. 가자. 자, 조심조심. 물고기를 피해서 그다음 이쪽 토관으로 들어가면은 빨리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 처음으로 저기 뭐야, 우리가 물을 채워야 되는 그곳을 말이지. 그 원숭이랑 통조림 있는데. 자, 빨리 따라오라고. 오, 여기 좁아. 잠깐만. 야야, 여기 누가 휴지 버려놨어. 좋았어. 자, 오, 잘 왔구만. 오,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이쪽에 물의 신수님의 그 저기 뭐야, 마법진이 있었잖아? 그걸 한번 밝혀보자고. 아, 뭐야, 밝혀져 있잖아. 자, 그렇다면 바로 간다. 신수의 힘! 형님 뭐 하십니까? 야, 그냥 보고나 있어. 내가 활약할 자리. 자, 이렇게 접히고 펴지고. 그럼 남녀 쪽을 이렇게 접어서. 짱. 여기가 좀 어렵네. 이게 뭔가? 그만이나 더러워라. 이게 물 봤습니까? 침 아닙니까? 내 생각에도 그래. 조금 그래. 이 물을 잔뜩 뿜어서 연못이 찰랑찰랑해졌어요. 근데 저 안에 쓰레기 잔뜩 있는데? 이제 보트를 타고 종이 리본을 쫓아갈 수 있겠네요. 오, 올리비아씨 대단합니다. 의심해서 미안했습니다. 설마 침을 뱉을 줄은 몰랐네. 정말 엄청난 힘이라서 엄청난 주억이 생겼습니다. 엄청나긴 하지. 충격 속보. 침으로 연못을 채우는 괴물 있다? 그건 바로 올리비아다? 자, 여기가 선착장이었나? 오, 아, 뱃놀이 투어, 보트 타는 곳. 어쨌든 여기가 배 타는 곳인데. 오, 여긴가 보다. 맞지? 와, 이제 파란색 리본을 따라가요. 출발! 배만 타면 따라갈 수 있죠? 그렇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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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앞으로 안 가, 이거? 형님은 가만 계십시오. 노는 제가 적겠습니다. 오, 탄병이 맨날 놀기만 하더니 드디어 일을 하는구나, 너가. 아니, 제가 언제 놀기만 했습니까? 맞다. 왜, 무슨 일이야? 저 손이 없어서 못 적겠습니다. 뭐라고? 아이고, 이런. 너? 그럼 이제 어떡하죠? 기껏 보트를 탈 수 있게 물도 채워놨는데. 이 근처에 노적기의 달인이라던가 그런 분 안 계실까요? 알만한 사람이 없을까? 오잉? 오, 전 원숭이 씨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요? 오키다. 이 주변에서 봤으면 누가 노를 잘 졌는지 알겠지? 가서 물어봐. 예. 오키. 안녕하세요. 혹시 노적기의 달인을 아시... 왜 화났지? 이상하네. 원숭이 씨? 저희 다른... 뭐야? 첫인상가 이거예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원숭이 씨 같으니라고. 어디 가는 거야? 얘 도망가잖아. 어디론가 가버렸네요. 내가 너무 못 따라했나? 아직 대답도 못 들었는데 어디로 가버린 거지? 아니면 혹시 저 캔으로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오! 쥐딴 대답이 다 있어. 이 종인 형녀석 저리 가버려! 라는 뜻이려나. 헤헤헤. 올리비아야, 상처받지 마. 상처받지. 올리비아 들어가 버렸잖아. 야, 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캔을. 오, 뭐야, 먹어지잖아. 원숭이가 던진 참치 통조림. 뚜껑은 굳게 닫혀있다고? 뚜껁을 열어야 되나? 자, 일단 가보자고. 원숭이 녀석한테 뚜껑을 열어서 줘보자. 근데 뚜껑 어떻게 여는 거야? 어디 갔어? 열로 뛴 거 같던데? 아까 보니까? 오, 뭐야, 잠깐만. 저쪽에 이상한 졸음 표시가 뜨는데 뭐지? 저기 가볼까? 원숭이 녀석, 우리를 골려먹고 이런 데서 자고 있겠다. 당장 잠을. 뭐야, 어디 갔어? 여기 어딘데? 이상하네. 잠을 깨워주지. 오, 여기 있다. 원숭이! 야, 일어나! 뭐야, 원숭이 아니잖아. 아, 차고 있었어. 오, 깨워서 미안. 아, 맞다. 파티 가야지. 뭐야, 파티? 설마 통조림? 나 좀 파티에 데려다 줄래? 오, 웃긴다. 대신 저기 뭐야, 통조림 조금만 나눠주는 거임? 가자. 통조림 별 파티다. 웃기다.
잠깐만. 뭐야? 오, 원숭이 녀석 여기 있잖아. 거의 원숭이 씨 여기 계셨군요. 올리비아, 그건 내가 이미 한 말이란다. 오, 어떻게 해야 되지? 원숭이 씨한테 뭔가 줘볼까요? 참치 통조림. 자, 이거 네가 좋아하는 참치 통조림임. 자, 어서 먹. 뭐야? 손으로 박박 긁기만 하잖아. 오? 엄마, 참치 통조림이 먹고 싶은 건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 그러게. 젓가락이 없어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걸까요? 아닌 것 같은데. 뚜껑도 못 여는 것 같은데. 오, 뚜껑을 어디서 열어줘야 되지? 일단은 통조림 별 파티에 얘 데려다 주자. 어, 잠깐만. 통조림 별 파티면 통조림 파티잖아? 그럼 통조림을 먹을 수 있게 병따개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나 천재? 가보자. 여기서 통조림 따주나 보다. 자, 여기 맞지? 도착했다. 오, 역시 여기가 맞았구만. 하자, 기다렸지? 이거 자, 헤이 오 아메이고, 기다리고 있었어. 통조림 별 파티 어서 오라고. 오, 전이어서 어묵 통조림이라니 정말 퍼펙트한 초이스야. 정말 멋진 통조림 허르르 별 파티가 되겠어. 이제 겐따기를 가진 녀석만 오면 파티를 시작할 수 있겠어. 허르르. 오, 이 녀석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 근데 이거 너희만 먹니? 이거 안 따? 형님, 겐따기를 가진 녀석이 와야 시작한다는데요. 아, 그래? 그 녀석 어딨어? 당장 찾으러 가자고. 왠지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이 녀석도 여기 어딘가에서 또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수상한 표식을 찾아보자. 오, 오, 뭐야, 여기 딱 봐도 수상한 거 있어. 여기 뭔가 뱅뱅 돌고 있어. 뭐지? 오, 뭐야, 가운데 뭔가 곤란해하면서 땀을 흘렸는데? 이상한 녀석들한테 포위당해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움직였어. 고작 이런 것들한테 후들거려서 다리가 안 움직이다니. 날 잘 따라오라고. 오케이? 덕분에 살았다. 나 파티 데려가. 데려가주도록. 뭐지, 뭐야 얘, 이렇게 많으면 후들거릴만 하지. 오케이. 자, 오,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자, 나 파티 데려가. 알았어 알았어, 좀 기다려 좀. 어? 피해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애들을. 그러다 딱 어? 배틀이라도 시작되면 엄청 시간 잡아먹는다고. 자, 도착. 오케이? 어, 도착했다. 땡큐 땡큐. 훗자. 헐케이, 다들 모였군. 담병아, 저 다들에 우리가 껴있는 걸까?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통조림 별 파티를 시작하자고. 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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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야, 너도 해. 렛츠고. 헐헤이 헤이 헤이, 렛츠고 통조림 오픈, 렛츠고 켄따게. 켄따게? 예스, 켄따게. 아, 켄따게 놓고 왔네. 헤이? 우와,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큰일 났다. 못 보겠습니다. 켄따게가 없으면 파티를 할 수가 없어. 어우, 이제 어떡할래? 어떡할래? 켄따게? 그래, 켄따게. 너가 놓고 온 켄따게. 그런 거 필요 없어. 뭐라고? 어떻게 하려고? 더럽게 보는 거야. 헐헤, 멋진걸. 그 앞니가 일단 얼마든지 통조림을 열 수 있겠어. 이빨 닦았는지 확인했음? 아주 훌륭해. 통조림 별 파티 렛츠 스타터. 어떡하지? 헤이, 얘한테 열어달라 그래야 했나? 렛츠고. 근데 이빨을 닦았으면 어떡하지? 어차피 원숭이가 먹을 거 아닙니까? 아, 맞네. 이제 필요 없지. 야, 우리가 열고 싶은 게 있는데. 나 통조림 잘 연다. 엄청. 그래, 우리가 열고 싶은 통조림이 있거든? 요것도 좀 열어줄래? 오, 성능 확실하구만. 좋았어. 뚜껑을 딴 참치 통조림을 얻었구만. 아주 좋아. 이걸 갖다 주자고 원숭이한테. 나 통조림 더 열래. 많이. 아니야, 나머지는 너희 파티하면서 열어. 근데 너희들 이거, 얘 이빨 닿은 거 이거 먹을 거니? 내 발 이렇게 닿아도 너희들 먹을 거니 이거? 헐헤이, 뭐 하는 거야, 내려와. 자, 도망가자. 자, 일단은 원숭이한테 이 통조림을 갖다 줘야겠지? 가보자고. 아주 맛있게 먹겠지? 이 녀석 어떻게 딴 건지도 모르고. 이상한 해골바가지가 딱지도 않는 이빨로 딴 통조림이라고는 꿈에도 모르겠지?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먹기 싫어지네요. 자, 그래도 일단 한번 줘보자고. 자, 원숭이야, 요거 땄어. 이제 이거 먹어. 저, 형님, 엄청 잘 먹고 있습니다. 와, 원숭이씨 행복해 보이네요. 참치를 참 좋아하나봐요. 어떤 참치인지도 모르고 말이지. 가까이 있어도 도망가지도 않고 지금이 노적기 달인을 알아낼 기회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내야 되지? 뒤에서 딱 때리면 되나 설마? 아, 뭐야, 설마 이 원숭이도 키높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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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자, 나는야 노적기의 달인 뱃사공 키노피오예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뭐라고요? 노래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세상에, 좋겠는데. 당신이 노적기의 달인인가요? 와, 우리는 달인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을 뿐인데 달인을 찾아버렸네요. 배놀이를 하고 싶나요? 저를 구해주셨으니 원하는 만큼 태워드리지요. 오, 진짜요?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요. 그럼 안녕. 금방 가도록 하지요. 와, 됐다. 이제 보트를 탈 수 있겠어요. 헤헤. 오케이, 렛츠고!
정말 배 하나 타기 엄청 힘들구만. 드디어 배를 탈 수 있겠어. 물의 신수님의 능력을 얻어서 물을 가득 채우고 원숭이를 달래줘가지고 뱃속을 살려내고. 잠깐만, 여기 뭔가 있다. 짜짜짜짜짜. 여기로 들어가는 거구만. 오케이. 보물 상자가 있었다고. 좋았어. 오, 낙엽 덩어리라는 진짜 보물 안 같은 보물이 나왔구만. 오, 전직 원숭이였던 뱃사공님 여기에서 대기 중이구만. 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뱃놀이 투어 갈까요? 예, 출발합시다. 좋아, 가볼까요? 타세요, 타세요. 탑니다, 탑니다. 와, 뱃놀이에요, 뱃놀이. 자, 어디 한번 노래를 부르면 놀아볼까요? 출발! 출발!